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청년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청년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리우 현지에서 올림픽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분이죠. 오늘도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힘이 좀 없어지셨어요? 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침 7시 37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잠이 좀 덜 깼는데. 아, 괜찮습니까? 새벽에 죄송합니다. 자,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요, 올림픽 축구대표팀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그 오늘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린 조별리그 10조 1차전에서 피지를 8대 0으로 대파했는데요. 독일 빌레페트의 류승우 선수가 해트트릭을 작성했고요. 그 우리나라는 그 8위대 독일과 2차전을 치르는데 그 신태용 감독은 8강 진출을 위해서 독일전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해트트릭을 만들어낸 류승우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그 23살 류승우 선수는 2013년에 독일 레버쿠젠에 입단했고요. 하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임대를 전전했습니다. 사실 키가 112cm로 그 왜소한 체격인데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하고 고향 부산에서 몸을 만들었고요. 그 피지전에서 얼굴을 맞고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섰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고생 많이 한 승우가 해트트릭을 해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드디어 리우올림픽이 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공식 개막인데 지금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시겠군요. 자 어떻게 지금 네, 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8시에 리우의 그 마라카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이 열리고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급 인사 45명이 참석합니다. 그 사실 브라질이 경제 침체 여파로 개폐회식 예산이 623억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그 4년 전 런던 올림픽 당시에 절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형식의 그 저비용 고효율의 개회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가장 하이라이트가 올림픽 성화 점화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누구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브라질 축구황제 펠레가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하지만 근육통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어렵게 됐고요. 대신에 브라질 출신 마라토너 데리마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데리마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선두로 달리다가 코스로 관객 탓에 동메달로 밀려난 그 비운의 선수고요. 그 이외에도 요트 국가대표 그라에우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경기 전망 중요한데요. 자, 첫 금메달의 주인공 누구로 예상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그 7일부터 금메달 선양에 나섰는데요. 그 사격 진정호 선수가 그 새벽 3시 30분에 10m 공기원천 결선에서 금빛 총상에 도전하는데요. 그 진정호 선수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첫 금메달을 따냈는데 그 이번에도 첫 금메달을 안길지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이 대한민국 슈퍼선데이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그 일요일에만 금메달 최소 1개, 그 최대 3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김우진 등이 나서는 남자양궁 단체전은 그 7일 새벽 5시에 금메달을 노리고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1초 오심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펜싱 F의 신아람 선수도 같은 날에 금빛 찌르기에 나섭니다. 또 남자 유도 60kg급 세계 1위 김원진 선수도 금빛 매치기에 나서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 주 일요일을 골든 선데이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 리우에 가 있는 수영의 박태환 선수도 경기에 나선다고요? 네, 박태환 선수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종목인 400m에 나섰는데요. 박태환 선수의 올 시즌 400m 기록이 그 세계 랭킹 6위인데요. 박태환 선수는 전 세계 6위라서 그 관심 받기니 덜 부담 가지려 한다면서 그 즐기겠다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리우 현지에 나가 있는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규창 기자, 이렇게 별명을 제가 매주 네. 뵈면서 알파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빅데이터가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정치인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워하는 숨은 표심 읽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선거로 올수록 숨은 표심을 읽는데 많은 실패들을 겪더라고요. 네, 맞죠. 자, 유권자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이걸 드러내지 않고 이제 숨기니까 우리가 숨은 표심 이러는 걸 텐데 매번 선거 직전까지도 이 부동층의 표심을 읽지 못해서 뭐 이 여론조사 기관, 언론, 전문가들이 예측 어긋나는데 이거 빅데이터로 읽어낼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상청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 틀려서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틀릴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하. 여론조사가 샘플만 조사해서 전체가 네. 그럴 거다라는 통계 기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잘못되면 조사 결과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전수조사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문제는 물어봤는데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은 안 물어보고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안 물어보고 알 수 있는 데이터. 맞습니다. 아, 그게 궁금한데요? 빅데이터라는 게요. 양이 많다. 이 뜻보다는 종류가 네.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보면요. 전수조사를 못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맞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요.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혹은 뭐 오늘도 야당은 컷오프가 있었고 여당은 비박계 단일화가 있었는데 당신은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번에도 틀린 걸로 나오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오늘 뉴스가 의외의 결과 이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속일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그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단서는 내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허. 사실 과거에도요 이렇게 관찰해서 알 수 있었는데 다만 통계학적으로 엄격하게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면 무시를 했던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때는 그 가장 큰 변화가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요. 네.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결론가만 나온다면 그냥 인정하자라는 주의가 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네.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정치 성향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는지 아니면 투표장에 잘 안 가는지도 나타내줍니다. 네. 미국 유권자들 중에요. 네. 제규어 자동차를 모는 사람하고 포드차를 타는 사람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요. 아하. 그중 제규어 타는 사람은 웬만하면 꼭 투표하고 네. 반면에 포드차 타는 사람은 투표장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타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 성향 강하고 투표도 꼭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음료수로 보면 코카콜라 마시는 분은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에 네. 투표장은 잘 안 간다는 결과고요. 아하. 다만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분은 공화당 지지적 성향이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사이다를 마시는 분은 민주당을 지지 성향 지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칼로리 없는 사이다 마시는 분은 꼭 투표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는요. 네. 밀러 마시면 공화당. 버드와이저 마시면 민주당.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허허. 이거 지금 막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고 요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맞은 데이터예요? 네, 맞습니다. 신기한데요. 우리나라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 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유는 몰라. 그냥 데이터가 그렇대.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먼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결과를 네. 가지고 유출해 보니까 아 대략 이렇게 했구나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결론을 내리면 이게 왜곡시킬 수가 있어서 위험한데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일단 네. 럭셔리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재력도 있고 이걸 과시하려는 욕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핵심 지지층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네. 반면에 포드차는 미국으로 치면 국산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국산차 모는 사람들은요. 외제차를 사는 사람보다는 의사결정이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다. 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하.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웬만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르지 않으면 선택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분인데 그중에서도 좀 첨단 기술을 받아들인 데 적극적이니까 네. 진보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도 좀 민주당 성향이겠네요. 그렇죠. 진보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결과를 낸 다음에 사후 해석을 굳이 붙이자면 이렇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자, 설명을 들으면서 그 일리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음료수를 마시느냐. 근데 이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이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게요. 누구든지 식별만 불가능하면 데이터를 사고팔 수가 있다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당원 데이터나 실제 투표한 유권자와 딱 결합을 시켜보면 이런 분류가 굉장히 신뢰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동차, 맥주, 음료뿐만 아니라요. 무슨 브랜드 옷,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까지. 어허. 이 드라마 보는 사람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네. 하나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격차할수록 점점 정확성이 높아져서 이제는 정말 그럴만하다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다만 이게 언젠가는 유효했는데 지금은 틀린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인데 왜냐하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맞습니다. 고정돼 있지 않단 말이죠.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PC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네. 예전에는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은 네. 거의 민주당 지지 성향에 적극적 투표 성향으로 나왔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크롬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류가 맞지 않게 된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홍대 입구가 옛날에는 10년 전에 핫한 곳이었지만 네. 지금은 요즘도 거의 가니라고 얘기를 듣는 것처럼요. 아 그래요? 핫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핫한지 알고 있었는데 네. 자, 이 지금까지 미국 이야기만 이제 예를 드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이 중요하니까 한국 유권자들의 숨은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뭐 있을까요? 네. 사실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미국처럼 정확하지는 않은 게요. 네. 국내에선 유권자 데이터가요. 주민번호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집하고 주고받으면 불법입니다. 아. 게다가 비식별 데이터는요. 쓸만한 건 거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어서요. 아하. 교차 분석이 쉽지 않아요. 다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는 좀 잘 알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데요. 네. 특히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 정치 성향이 딱 드러납니다.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타임라인엔 새누리당 관련 게시물이 많이 나오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 게시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은요 정치인들한테 돈을 받고 컨설팅도 해주는데요. 지난 총선 때 페이스북이 각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골라서 네. 지지자들 취향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좀 흥미롭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네. 네 명의 지지자들은 어떤 가수를 좋아할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네. 김무성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녀시대를 좋아했고요. 아하. 문재인 지지자들은 래퍼 산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포츠팀은 문재인 지지자는 레알 마드리드, 김무성 지지자는 한국 축구 대표팀. 네. 이런 식의 분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앞으로 이거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지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 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